쌍둥이 자리는 공기의 변동 변화의 별이에요. 공기이면서 변동 변화. 그런데 쌍둥이 자리 자체가 공기인데 변동 변화의 별인 거야. 수성이면서.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 자체가요, 굉장히 변화를 추구해요. 이 쌍둥이 자리. 근데 이제 아까 소유욕이 발동했죠. 황소 자리에서. 이제는 나는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간 시기야. 학교. 뭔가를 알아. 엄마가 그 전에는 뭐 저기 하면은 이제 뭐를 사달라고 했어. 사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 가게 문 닫았어. 이래.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애기 있을 때는 진짜 문 닫아서 못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때는 이제는 알아요. 뭔가 정보를 알아. 그러면 엄마 그 가게 문 열었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예요. 소통과 여기 전달, 소식, 메시지. 뭔가를 정보 전달을 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시기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그 엄마들이 너 이거 저기 하면 엄마가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줄 수 없겠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를 알아가지고 엄마 지금 이거 옷이 뭐 저기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근데 여기가 제일 싸. 그러니까 여기서 사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쌍둥이 자리 성향이 그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 수성. 저기 헤르메스 있죠? 헤르메스. 저기 신화에서 뭐예요? 날개 달린 신화 있죠? 발에도 날개 달리고 하는 그 헤르메스예요. 이 신화가. 소식통. 맞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에 가장 빨리 아는 별자리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못 왔어. 다른 애들 다 모르는데, 오늘 선생님 어디 아파서 못 온대? 라고 말할 수 있는 별이에요. 근데 신기해. 어디서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이 헤르메스 자체가요, 뭐냐면, 머큐리인데, 머큐리. 헤르메스. 얘가요, 그 지상과 지하와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요 별자리 자체는 지적인 별, 공기의 별이 지적이라 그랬죠. 공기의 별이기 때문에 뭔가를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나는 소통한다. 나는 소통한다 이거고요. 가까운 곳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가까운 곳. 멀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친구.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또래 집단. 쌍둥이 자리 자체가, 쌍둥이가 뭐냐면, 다음에 이제 저기 하면은 기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쌍둥이가 뭐냐 미러예요 미러 서로 다른 애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한 애는 밝은 애한 애는 우울한 애예요 그런데 보통은 쌍둥이 자리들이요 우울한 애는 감춰져 있어요 밝은 애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밝다고 생각해 쌍둥이 자리들은 근데 기본 성향 자체는 밝음과 우울함이 같이 나와 교차돼서 그래서 오늘은 밝았다, 내일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아, 오늘은 이 사람 싫어. 요게 같이 나와요. 쌍둥이들. 바뀌어요. 그런데 얘가 못돼서 바뀐 게 아니고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쌍둥이자들이 말하는 거가 바뀌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들어라. 쌍둥이 자리들이 하는 말은 그냥 가볍게 들어요. 이 수성 자체가 가볍게 행동하는 애예요.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 자리 성향인 줄을 모르고 그 보통 사람들 오늘 막 얘기했다가 다음날 그 말을 번복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있는데 쌍둥이 자리인지를 몰랐어. 그럼 왜저 사람 저래?
막 이래. 그 사람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쌍둥이 자매들은.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그 관련 신체는요, 지금 이제 어깨, 폐 쪽, 손, 이런데. 그리고 이 손, 어깨, 폐가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요, 인터넷 굉장히 많이 해요. 인터넷. 손 쓰는 예.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그리고 그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뭔가를 배우는 게 빨리 받아들여요.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 다른 사람하고 달라. 얼리 어답터. 이 쌍둥이 자리.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먼저 쓰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빨리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 쌍둥이 자리들. 그렇죠. 블로그, SNS 하는 거 좋아해요. 쌍둥이 자리. 네.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SNS로 해서 소통을 해요. 쌍둥이 자리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지?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거 페이스북에 다 올리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애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예요. 쌍둥이 애 중에서. 트럼프. 그리고 굉장히 그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안 좋은 예로서의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올려. 계속 거기에서 소통하려고 해요. 쌍둥이 자리. 김정은하고요? 그러게요. 김정은의 그 별자리는 모르겠어요. 젊은 트럼프가 김정은, 나이 먹은 트럼프가 그냥 트럼프.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봤어. 그 북한의 그 차트를. 북한 차트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북한 차트를 봤는데 북한이 어떤 차트냐면 그 태양이 천칭 자리예요. 태양 천칭. 그래서 태양 천칭인데 어센던트가 아마 정갈 같아. 거기가. 그래서 지금 북한도 태어난 그 저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저기 만들어진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태어난 시간이 천칭이에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 창건일을 봤더니 10월 10일이더라고. 그럼 딱 천칭 자리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천칭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연결해 주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 천칭 자리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원래 천칭 자리 성향 자체가 뭐냐면, 자기 손에 피안 묻히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손에. 그래서 원래 천칭 자리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칭 자리 자체. 근데 저는 김정은의 저기는 모르겠어. 생일을 제가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안 봤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로 보면 그렇게 있다. 이게 딱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북한이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저기 이번 하우스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뭔가 있겠지. 우리나라도 지금 4번 하우스 치거든요. 그러면 북한하고 관계가 썩 좋아지진 않을 지금 계속 뭐 금강산에 있는 거다 가져가라고 했다면서요.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게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그 관계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 오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 자체가 뭐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하죠. 트럼프가. 그리고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그 보통 컴퓨터 하는 사람들 담배 많이 피거든요. 그런데 담배 피면 안 좋아요. 폐. 그런데 물어봐. 내가 여기 쌍둥이 자리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담배 많이 피더라고.
담배 끊으세요 이래. 한 달 전에 끊었는데요 이래. 근데 그 쌍둥이 자리들은 폐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 요즘에 공기가 안 좋죠. 마스크 꼭 쓰고 다녀. 마스크. 공기 안 좋으니까. 그럼 또 뭐가 있겠어?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절에 가서 향 피우는 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 네, 아마 그 저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법정 스님이 이 수성 기능이 아마 있을 거예요. 법정, 왜냐면 수성 기능이 강한 사람들, 이 쌍둥이 자리 성향이나 이 쌍둥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요, 어떻게 됐냐면 팔다리가 길어요. 길고, 목도 길고요, 모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모델은 수성 같은 모델을 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요, 황소 자리 같은 미인을 미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개 자리 같은 사람. 동글동글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길쭉길쭉한 팔다리가 길고요. 수성이 지금 쌍둥이죠. 쌍둥이 자리들이 살이 잘 안 쪄요. 쌍둥이 자리들. 그러면 폐에 조심해야 되죠. 근데 법정스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법정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스님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이 스님이 보통 막 그때 아니 스님이 담배도 안 피고 뭐도 고기도 안 드셨을 텐데 근데 고기 안 드시, 아마 의학적으로는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고기를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어야 될 거예요. 고기 좋아해요? 그냥 있으면 좋아하지는 않아? 그닥? 냄새 때문에. 네. 왜냐면 대부분이 폐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거의 안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 폐를 보호하려면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통 지금 별자리가 우리가 인본점성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태어난 네이탈 차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출생 차트. 출생 차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하는데 요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분야가 나뉘어요. 분야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나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저기 한국에서는 한의학을 하신 분들이 사주명리 하시죠. 기본으로 알잖아요. 이 신체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요, 그 많이 알려지지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돼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점성학을 한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신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폐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태양이나 달이나 어센던트 중요 부분을 중요한 별자리가 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메디컬 점성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는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 이 점성학에서. 그러면 그렇게 가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 국가에 대한 걸 해. 그럼 국가 차트 또 보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점성학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저기 국가에 그 저기 무당들 있었죠. 그거 있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점성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차일드,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대해서, 애들 얘네들이 진짜 공부를 할 애들인지 아닌지 엄마들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시키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또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전문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또 요즘에 뭐가 있어? 동물, 펫, 그거. 그러면 애들, 동물들도 걔네들 태어난 시간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하고 또 궁합이 맞는지, 아니면 얘가 어디가 아플 건지, 또 그것만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이제 기본을 해드리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문으로 가서 나만의 점성학 쪽으로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또 좋은 게 뭐 있어요? 학생들. 대학 가고 싶어해. 얘가 어디로 갈지. 또 그것만 또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전문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겠죠. 여기도 쌍둥이 자리도 맛집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들은 솔직하고 가볍게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가볍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요. 계속 움직이고요. 진지하지 않아요. 쌍둥이 자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쌍둥이 자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그리고 몸 움직임도 민첩하고 편하며 무용의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글쓰기, 강연의 재능을 갖고 있고요. 강연, 말하는 거, 그거 잘하고도 좋아요.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 있고요. 다재다능하다. 그리고 그런데 친구들도 가볍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주변에 누구나 다 쉽게 친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깊이가 없어요. 쌍둥이 자리. 그리고 내가 조금 몇 번 하잖아요. 그런 흥미를 잃어.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지는 않아. 좀 어느 정도 가서 흥미를 잃어. 그럼 뭐야? 저기를 바꿔줘야 돼요. 하는 방법을 바꿔주면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흥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회사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로 자기는 만약에 회사를 가도 회사 가는 길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집에 갈 때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한대. 쌍둥이 자리 성향이야. 이 성향 자체가. 그런데 이 태양 하나만 보고 말하지는 않고 달도 보고 수성도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글을 잘 쓰고 손재주가 있고 언어 능력이 좋고요. 다국어. 최소한 2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이 있다. 그리고요. 광고 회사에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낼 일이 있으면 이 쌍둥이 자리나 아니면 물병 자리들이 아이디어 내는 일 좋아해요. 물병 자리들. 그래서 대부분 광고 회사에 쌍둥이 자리, 물병 자리들이 거의 80% 이상 있다고 얘기해요. 흥미진진한 정보나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한다. 이거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요. 오늘 배워서 이제 가서 바로 써먹죠. 걔는 다 맞아요. 다 맞아? SNS도 너무 잘하고. 다 맞아요. 다 맞아. 정신 사나운 거 싫어요. 수성이 뭐예요? 수성도 쌍둥인데 저 한 가지 하는 것과 편하고 정신 사나운 거 너무 싫고. 어센던트 뭔데? 어센던트는 처녀. 아, 어센던트. 근데 애기 때는 안 그랬어요. 애기 때는 한 자리 앉아있지 못했어요. 군댕이가 붙어 있는 적이 없었어요. 달이 뭔데요? 달이 세트. 아, 세지니까 그렇지. 세지. 상대방에 쟤만 뜨면 애들이 없어. 억압하면 안 돼. 세지, 자유롭게. 놔둬야 돼요. 쟤는 건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공기하고 불이거든요. 지금 다행히 시간이 흙이어서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흙이 아니면 이렇게 못 있어요. 선생님 앞이니까 있지. 그래요? 나이 조금 먹어서 저렇게 붙어있죠. 진짜 중학교까지 생각지도 않은 운동한다고 밤에 나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액티브한 거 좋아하니까. 태권도 뭐 검도를 다녀 검도를 보냈는데요. 검도를 하나도 안 하고요. 무술만 하고 왔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그것도 엄마가 끌고 가서 한 거잖아. 검도도. 그래요? 검도도 했어요? 네. 네. 무술 대회 나갔대니까요. 검도를 안 하고. 쌍둥이 자리는요.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여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 젊은 사람으로 딱 꽉 차 있으면 말을 많이 하고 아마 좋아할 거야. 활력이 넘치지. 근데 쌍둥이 자리들은 그걸 안 좋아해. 그래도 20대에 와서 다행이지. 이제 막 뭔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뭐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선물 취향은 품목에 상관없이 이들은 새로운 것을 받으면 아주 좋아해요. 어떤 것이든 쉽게 실증을 내지만 그만큼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알아요? 종합 선물 세트. 옛날에 있었죠 우리 종합 선물 세트. 요즘은 없는 것 같아. 그거 좋아해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이거 그 저기 차도 이렇게 서로 결합하는 거 있죠. 그 쌍둥이 자리. 까치. 쌍둥이 자리.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행복해 한대요. 아, 요즘도 있구나. 그리고 컬러는요, 노란색, 주황색, 계통이 컬러가 좋아요. 애기 같잖아, 병아리. 병아리 같아. 이제 학교 막 들어갈 때 우리 노란 책가방 했나? 초등학교 때? 쌍둥이 자리한테 말할 틈을 주지 않으면 가장 싫어해요. 말할 기회를 줘야 돼. 좀 기회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쌍둥이 자리. 어쨌든 이 쌍둥이 자리는 흥미가 중요해요. 흥미. 내가 좋아하는 뭐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 일을 하기 싫고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 싫고요. 그리고 은혜, 아,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기에 그 고민형에 눈 붙이는 거야. 근데 처음 붙일 때는 너무 잘 붙여요. 손재주가 진짜 빠르거든. 손이 빨라요. 그 순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해. 그런데 끈기가 없어가지고 한 몇 개 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흑의 성향들한테 황소자리한테 너 이거 100개 하면 얼마 줄게 하면 그거 100개 다 맞춰요. 근데 쌍둥이 자리는 100개 뭐 돈이고 뭐고 싫어. 내가 흥미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졌는지. 네. 한 개도 안 해요. 네, 시키기만 맞아. 하면 없어졌어요. 그럼 끝났는데 나타난 건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쌍둥이 자리 성향인 거지.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을 해주면 좋아요. 흥미예요, 흥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아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쌍둥이 자리 성향이 지금 나오는 거지. 왜냐면 지금 태양이잖아. 이제 20대 딱,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는 사수 자리 성향으로 나온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고, 아까 액티브한 그런 거, 운동이나 아니면은 뭔가 낯선 거, 새로운 학문, 내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렸을 때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는 굳이 하기 싫은 거야. 시켜서 하는 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기본 성향 자체가 그래요. 다른 걸 봐도.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저기 태어난 시간 때문에 그래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데.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나. 뭐야, 얘도 오늘 안 왔어? 무슨 일이 있나? 아, 운수 선생님 나누시고요. 니들 때문에 멀잖아.